강력한 맞바람이 불고 있는 마지막 9번 홀이 되겠습니다. 파4홀 286m 홀이고요. 네, 왼쪽 벙커까지는 245m가 필요한데요. 지금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김선 선수 티샷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는 한데 맞바람을 뚫고 가는 김선우 선수의 티샷입니다. 방향 좋아요. 아 네. 이번에도 페어웨이를 지킵니다. 네. 박스밖에 안 나온다. 벙커 쪽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친다. 굿샷. 잘 친다. 벙커에 들어갔다고? 벙커? 죽으려면 오른쪽으로 죽으라고? 아 왼쪽은 오비, 우측은 페널티 구역입니다. 농구부 문경은 선수의 티샷. 가볍게 돌려봅니다. 하나만. 아 과연 이번 티샷은 어떨지요, 문경은 선수. 아 낮은 탄도인데 넘어가질 못하네요. 방향은 좋았으나. 죽었어? 왼쪽 오른쪽을 파악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낮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어쩜 이렇게 아침에 치고 점심에 이렇게 틀릴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상훈이 형하고 끝까지 파이팅. 네가 나 살렸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죠. 저기는 장기 레이스 이렇게 오래 하니까 체력질 좋네. 휴학을 하잖아요. 4, 5시간씩. 요 정도 비는 비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그렇지. 우리는 안 돼. 휴학을 때 더 강한가 봐요. 우리 애완견들이라. 9번 홀입니다. 파4 286m 홀이에요. 그린까지 계속 오르막 경사가 있고요. 오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런이 없기 때문에 세컨이 좀 긴 클럽이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컨부터 그린까지도 계속 오르막 경사가 있기 때문에 한 10m 이상, 한 클럽 이상 긴 클럽을 잡아야 되고요. 오늘 핀의 위치는 오른쪽 뒤핀, 중간에 마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캐리 거리를 충분히 생각을 해야지만이 홀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부 이상훈 선수가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칭 위치를 잡고 있는 이상훈 선수. 잘 들어갔고요. 굿샷. 디봇도 모양 잘 만들어냈고요. 그린에 올립니다. 우리 캐디분이 나이스라 그랬어. 온 그린에 성공한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세컨샷 장면이거든요. 지금 경사가 왼발이 높은 경사인데요. 지금 다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네, 코킹이 잘 풀리지 않고 잘 리드를 해주면서 컨택이 좋은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희성아 얹어줘. 자꾸 저게 부담 좀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역시나 피칭 위치를 잡고 있는 신기성 선수. 벌타 후에 세 번째 샷. 아. 체조. 아니 나 진짜.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진짜. 어 무릎도 아프고. 원래 안 그랬어? 기성이 형이요? 아 그 잘 치는데 지금 부담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좀 망가졌어. 초반에 조금. 근데 오전에는 괜찮으셨거든. 이상아 아, 혼나겠다 혼나겠어. 희생이한테 혼났다 이제. 완빠따 머리 갖다 줄게. 야. 자 이제 네 번째 샷 문경은 선수입니다. 50도 웨지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샷. 잘 쳤다. 오, 지붕 모양은 좋거든요. 그린에 아 2단 그린 타고 내려오네요. 핀에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아 내려오네. 짧았어? 내려왔어. 아 저 짧았어? 네. 저 오른쪽에 저 언덕이 있었네. 보기 퍼트를 준비하고 있는 농구부의 신기성 선수. 쳤어? 더 와야죠. 네. 돌아. 돌아. 여기서 아 멈춰서네요.
그린에 계속 물기가 있어서 네.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야 마크에 빨리 아이 나 씨 야 어 나 씨 모두 모두 할 저희가 정신도 없고 마크 오히려 선배 문경은 선수가 아. 대신 마크를 해줍니다. 예의가 없어. 아니 사실 왜 그러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러게요. 네. 김선우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잘 붙이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두 포인트가 걸려있는 이번 9번 홀 버디 퍼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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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근처에 붙여놓습니다. 아 잘 붙여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하시고 끝내죠. 네, 아, 컨시드 줄 수 있는데 마지막 홀인 만큼 네, 네. 끝까지 한번 해보기로 하네요. 야 졌어요. 문경훈 선수 더블 보기 퍼십니다. 네. 왼쪽이 높은데요. 아, 오, 개 컵에 지금 스쳐 있거든요. 그것도 안 들어가죠. 안 받아요. 선배님. 어? 아니 땡그랑하고 아니 시원하게 이기시라고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상원 선수가 결국 파파 성공했습니다. 아~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하나 남지 않은 어? 어? 마지막 골인데요? 아 마지막 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야 쟤 잘 되니까 아 나 진짜 몰랐어요. 가만 있어 라이 좀 보게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홉 번째 홀 두 점이 걸려 있는 홀을 야구부가 승리를 거두면서 9대 0 5라운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 3라운드 싱글 매치 9대 0으로 완패를 했는데요. 서력전을 했습니다. 네.